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 사이에 무슨 엇박자가 났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좀 큰 것 같아요. 뭐죠? 송영무 장관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해상 봉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예. 제안이 오면 참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정했다. 정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예. 아직 공식 제안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내용을 보고 회의를 했다.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이 한 이야기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해상 봉쇄. 뭐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정했다. 그렇죠. 맞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정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의원들이 이 NSC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냐 이렇게 예.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냐 논의된 거냐는 거죠. 송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 논의한 것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겠다. 이게 한 번 말실수가 아니라 몇 번 반복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예예. 그런데 예. 청와대 입장은 다르다고요? 그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시간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조금 앞이에요. 예. 해상 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않고 공식적으로 있다.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럼 송 장관이 말한 거하고 청와대 말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네요.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논의하거나 보고와 받은 바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자, 청와대하고 송 장관 말이 일치하는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보죠. 일치하는 부분은 아직 제안이 없었다는 거죠. 공식 제안은 없었다. 예, 어긋나는 부분은 송 장관은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아니 논의 자체를 안 했다. 예. 이거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부분은요.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말하느냐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제 예. 생각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해상봉쇄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예. 국무장관, 뭐 대통령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예. 근데 미국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제안 오기 전에 내부 그렇죠. 검토를 할 수 있는 뭐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영향이냐 저런 영향이냐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거하고 별개로 예. 미국이 아무 제안도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아니 우리는 오면 바로 하겠다.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네. 이건 전혀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해상 봉쇄가 옳냐 그러냐 하고 또 별개의 예. 이야기거든요. 예. 예. 또 뭐 만에 하나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 검토를 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정했다 손 치더라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이른바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그러니까요. 높일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송 장관은 왜 이랬을까요? 글쎄요.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뭐 우리도 자체 핵무장득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홍 장관은 지향점이 저와 같다. 뭐라고요? 지향점이 저와 같다. 예, 네, 맞장구리 쳤어요. 이것은 뭐 저는 개인적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자체 핵무장 반대 아닙니까? 그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향점이 저와 같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전에도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은 바가 몇 번이 있고, 뭐, 최근에 JSA 가가지고 발언과 뭐, 여자 뭐,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 했다도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말로 설화가 많은데,
그 앞에 설화들은 말 그대로 이제 말실수 뭐 이런 거의 측면이라면은 이것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네. 아주 큰 좀 혼란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그렇죠. 좀 빨리 뭔가 바로 잡든지 예.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차원에서 이거는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을 네. 터진 거네요. 여권 내는 부글부글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